일단은 제가 이제 파주까지 가야 되는데 솔직히 파주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돈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어머니한테 차를 빌려서 딸 때까지는 제가 거기까지 혼자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에스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잘 나오나요? 이제 커피 좀 오래 걸릴까봐 지금 부랴부랴 빨리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갈게요. 제가 이걸 대형 트레일러 면허를 따는 이유가 예전부터 나중에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행을 가게 되면은 캠핑카 로망이 있잖아요. 이제 뒤에다 달고 그것도 있고 이런 것도 경험해보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따게 되었습니다. 저희 노래 들으면서 가야지. 이게 파주까지 꽤 오래 걸리네. 제가 이제 도착해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혼자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신경 쓰다가 이제 혹시 모를 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도착해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아, 떨리네요. 떨려요. 트레일러 수업 배우러 이제 저는 여기 말고 더 안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오랜만이네요. 예전에 일종 서울에서 땄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제 파주까지 와서 딸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기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큰 트럭 보이죠? 큰 트럭. 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형이 10시간인데 일주일 전부터 하루 시간을 전진을 좀 해요. 아, 전진을 좀 해요? 네, 그래서 후진에 가면 키고 보시면 자, 여기 차 엉덩이 얼마나 큰지 느껴주시나요? 엄청 크죠? 이만해요. 되게 기대가 되네요, 진짜.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기에 또 강아지가 있네요. 큰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너무 귀엽다. 저는 수업을 하러 일단 가보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차 브레이크를 먼저 풀고 눌러서 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어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 아까 제가 강아지를 봤다 했잖아요. 엄청 크죠? 사모예들 이름은 바울이. 덥지? 덥지? 괜찮아? 너무 귀엽죠? 귀여워. 너무 크고 아름답잖아. 졸려? 아, 와, 좋아. 나 내일 또 올 테니까 내일 또 보자. 안녕. 갈게.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운전을 해봤는데 이론적으로는 다 알겠거든요. 몸이 안 따라주니까 쉽지 않네요, 진짜. 내일은 또 시험 공식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배우고 잘해야죠 뭐. 저도 옛날에는 저 트럭으로 이제 운전했었는데 그 트럭. 일단은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아진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오늘 2일차입니다. 2일차 아침 일찍. 지금 몇 시냐, 8시에 나와서 지금 9시 36분 도착했고요. 일단 어제는 정말 감이 안 잡혀가지고 힘들었는데 오늘 한번 그 감을 한번 다 잡고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시험 볼 때 그 공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식을 알려준다 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배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한번 잘 배우고 잘 맞춰서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봐요. 이건 뭐 올 때마다 떨리는 것 같아. 근데 약간 이렇게 다녀보니까 예전에 학원 다니는 느낌 난다. 근데 여기 버스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트레일러 따고 버스도 한번 따볼까 생각 중에. 있으면 좋으니까. 공부하러 들어가려면 계속 쭉쭉 들어가야 돼요. 저는 저기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쭉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 이제 트레일러 트럭이 나옵니다. 제가 몰면서 배우는. 지금 연습 중입니다, 여러분. 와, 진짜 덥다. 아니, 이게 후진할 때 제가 알던 후진이랑 달라가지고 어려워요. 이게 알려주시는 게 되게 속공이라서 되게 빨리빨리 알려주시거든요. 운전을 했던 사람이라서 오늘 딱 두 번째 날인데 갑자기 이제 혼자 해 이래가지고.
교육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이제 교육하고 바로 시험이긴 한데 아까 너무 떨어가지고 근데 그 떨림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냐? 내일 시험 볼 거를 이제 오늘 딱 돌려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오늘 딱 배워서 운전해봤는데 시간 안에 들어오고 잘하더라고요. 그 기세로 내일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근데 내일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내일 6시간 동안 교육받고 시험인데 6시간 동안 기가 너무 빨릴 것 같아서 잘 조절해야죠. 학과 교육이 3시간 동안 있어서 내일 잘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가 지금은 어디게요? 어디게요? 여기는 지금 바로 한결이 형이 운전하는 차 아닙니다. 무서워요. 말하면 저희 어머니 차죠? 아, 맞아요. 잠깐 빌려왔어요. 영수야, 어디 가고 있니? 한결이 형의 트레일러 면허 시험장. 거짓말 하지 마. 너네들 지금 타주 아울렛 가잖아. 아니에요, 면허도 따로 하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저희가 면허 시험 보는 걸 좀 그 찍는 걸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게 하기 전에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애들이 그 근처에서 놀고 있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근처에 파주 아울렛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니가 거기서 좀 있다가 애들을 다시 픽업하러 갈 겁니다, 시험 보기 전에. 맞아요. 저희 재밌게 놀고 있을게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야, 야. 왜 이렇게 얄밉냐? 야, 너 진짜 얄밉다. 내가 봐도 얄밉다. 아, 근데 진짜 오늘 만약에 떨어지면 그것도 재밌을 텐데. 뭐, 하면 다시 오면 되죠. 너 그 말 지켜야 된다? 오늘은 유준이와 영서가 왔으니까 만약에 떨어진다면 제이민과 준서가 오는 걸로. 아, 그렇게? 네. 근데 한길이 형 운전 좀 잘해요. 조금 안정적이에요. 저 제가 다섯 번 타봤는데 한 다섯 번 다 편했어요. 이게 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인정할게요. 제가 이거 왜 들고 올게요? 섹시해 보이려고? 자랑하려고요. 네. 저희가 최근에 마트를 갔잖아요. 네.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텀블러를. 아, 그때 가서 산 거구나. 네.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한 8시간 동안 얼음이 안 녹더라고. 8시간 동안? 네.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카페 가서 여유 좀 부렸다가 이 웃음이 있다가 슬픔으로 변할지 웃음으로 변할지. 슬프겠죠, 우리가 없는데. 가세요. 저는 이걸로 또 셀프캠 찍어 올게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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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는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아, 뭐 먹어요?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왔어요. 와. 기대가 배고파요. 됩니다. 진짜 배고파요. 왜 이렇게 배고프시나? 갑자기 또 생각난 건데 지금 한결이 형도 똑같이 배고플 거잖아. 그렇네. 이따 형 뭐 사과할까? 빵 같은 거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뭐 사가야 될까요, 여러분? 저기 그거 있던데, 그 제주도 김밥? 아, 그거 사갈까? 그거 사가자. 네. 그거 사가자. 밥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나왔어, 나 갖고 올게. 오고 있어요, 형. 저기서. 야, 진짜 맛있겠어. 도착했습니다. 먹어봐. 빠바바밤빵. 이게 흘릴까봐 담가줄게. 이거 더 있지요. 빠바바밤. 빠바바바. 맛있게 생겼다. 에스도 한님. 이제 저희는 카페에 가가지고 조금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서 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카페에 도착을 해가지고 음료를 시켰어요. 피치 레몬 블렌디드예요.
처음 시켜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맛있는 민트 초코 블렌디드. 민트 초코 블렌디드. 내가 민트 초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맛있었어요. 저희가 매일 먹는 케이크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케이크예요. 이거예요? 제가 블루베리는 안 먹거든요. 초코 기분이. 아니요. 근데 나 사실 고백할 거 있는데 이거 너 먹어. 왜? 맛없어? 아니 몰라요. 오늘 민트가 갑자기 안 된 거야. 진짜? 멋있는데? 알겠습니다. 내가 먹어. 야, 한길 형이 이거 아마 이번 편은 한길 형이 직접 편집을 하기로 해가지고 형이 아마 이걸 다 검토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도 이 영상을 전에 진짜 100번 넘게 돌려봤었는데 아마 형도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검토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바로 업로드 합니다. 아. 저희는 그러면 다 먹고 이제 곧 한결이 형이 올 거예요. 그래서 또 금방 다시 뛸게요. 왜 안 열어주는데? 순두부찌개를 먹었고요. 한계령은 김밥을 먹고 제주도에서 유명한 오땡볶 김밥입니다. 전복 김밥. 여러분 사고 싶어했어요. 사고 떴어 이미. 아 진짜요? 응. 응. 빨리 가. 저 3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엉덩이 아프다고 하는데. 엉덩이가 너무 아팠어요. 엉덩방아찌 어때? 어떻게 앉아 있었어요? 방금 얘기했잖아. 앉아 있었다고 3시간 동안. 힘들었겠네. 근데 또 의자가 나무 의자여가지고 하는 게 건강하게 좋아요. 제가 한 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애들 다 데리러 왔어요. 지금 데리러 왔고 이 시간에 틈틈이 밥 먹고 있어요. 날 시켜! 날 시켜 먹었어? 커피 주세요 해봐. 커피? 안녕하세요, 포켓들 전공 기자입니다.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 한결 씨. 하늘 봤어요. 하늘 너무 이쁘다요. 어, 벌레 같은 분 많네 여기. 저는 안. 잠깐만, 이게 형이 모는 거야? 이거예요? 어. 오빠차 뽑았다. 한결이 대리 형이야. 베이비 세사. 예. 한결아. 한결아. 어디 가? 와 너무 이쁘다. 나한테 계속 촬영을 하더라고. 너무 귀엽지? 너무 이쁘다. 아, 우리 고마워. 우리 손. 우리 손. 아이고. 아이 잘했다. 아이 잘했어. 아이고. 아이고. 안녕. 파이팅. 이야. 빰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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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완전 길다. 오 간다. 우와. 한결이 형이다. 안녕. 오 멋있다. 한결이 형이 이제 차를 돌리고, 와, 엄청 길죠? 어, 유준씨? 유준씨? 오, 카리스마 있는데? 아, 또 다시 또 가는 거야? 여기는요, 먹었냐면요? 바울이가 있어요, 바울이. 바울아. 바울. 바울아, 바울아. 형, 지금 청순 드라마 같아요. 아니 바울이가 저를 깠어요. 바울아 형도 봐줄래? 바울이 네? 어머 바울이 이거 바울이 광고 찍어도 되겠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 섹시해? 바울아 너 그러면 연예인밖에 못한다. 바울이 너 왜 이렇게 섹시해? 아 앉았어. 바울이 손 아까 줬는데. 바울이 손 아이고 내가 이거 바라진다. 바리손 바리손
아 이거 안 된다. 바울이 손? 아 잘했어. 아 이뻐. 아이 잘했어요. 아니에요. 바울이 너무 잘했어요. 아우 머리 나 손목이 꺾일 것 같다. 바울아 이거 뭐야? 바울아 이거 뭐야? 바울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바울아 이거 뭐야? 너 머리 안 감았지? 아 바울아 머리 좀 감으라 했잖아 내가. 바울이 또 섹시한다 아 바울아 너가 지금 한결이랑 불량 다 뺏고 있는 거 알지? 바울이 섹시 포즈. 밥은 먹었니 바울아? 응? 잘 먹은 거 같다 네 등치를 보니까. 잘해요? 네 안돼요 제가 못해요? 잘해요? 요즘 딸 좀 있을 것 같나요? 아 진짜요? 형 강사님이 딸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오 이야 한결이 형이 떠났어요. 잘하네요. 잘생겼는데 운전까지 잘하네. 형 한마디 해주세요. 저기 한결이 형이 있어요. 출발합니다. 오. 뭐 하는 거야? 진짜. 안녕. 아 이제 한결이랑 찍어야 돼요. 안녕. 스트링 여행을 완료했습니다. 와 안에 좋나 봐요. 와 형 다 들렸어요. 와 너무 멋있다. 어때요? 아니 근데 아내가 너무 더 아내가? 그러니까 진짜 밖에보다 더 에어컨이 안 나오죠? 아니 에어컨 되는데 너무 더워 그냥 아내가. 저는 이제 한 시간 연습을 끝냈고요 이제 또 한 시간 연습이 남았는데 그 연습이 끝나고 바로 시험을 보고 합격이면은 면허를 따는 거예요. 근데 왠지 오늘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맞아 완전 잘하던데? 네. 아 네 이때 시험 때 또 저희 찍으러 올게요. 와우 한결이 파이팅 한결이 파이팅 한결이 붙어라 한결이 붙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합격했다 마지막처럼 합격했다 한결이 합격했다 이러다 합격했어 김미라 합격 합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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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도 면허증 붙었어 면허증 줘 빨리 줘 근데 아까 내가 보니까 형 5분 그거 안에 해야 되는데 3분 나왔잖아. 맞아 그런 거 보면 진짜 붙을 것 같아. 긴장만 안 하면 붙을 것 같아. 내용이 평소에 긴장 잘 안 해서 괜찮을 거예요. 맞아. 아마 저였다면 떨려가지고 어떻게 이랬으면 되지. 어 왔어요 한결이 형. 합격. 한결 시험 리액션 필. 어? 지금 한결이 형이 저걸 이제 설치하고 있어. 분리. 분리까지가 시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멋있다. 와 분리하는 모습 섹시한 거 봐. 긴장하지 마.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좋다. 이거 편집하다가 얼마나 깜짝 놀랄까. 와, 합격이야? 진짜로? 진짜 합격이야? 대박. 와. 합격이야? 와.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너무 고생했어요. 몇 분 나왔어요? 네? 몇 분 걸렸어요? 저요?
이거는 3분 36초 나왔고요. 와, 역시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고생 많았다. 우리의 응원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한 게 아닐까. 맞아요. 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뭘 또? 뭘 또 괜찮아요. You're welcome. 와서 한 cool. 것도 없긴 한데. 와, 저희 한 거 진짜 많아요. 올해 강아지랑 놀았으면서. 아니에요. 바울이. 어머, 바울이 이거 바울이 광고 찍어도 되겠는데? 이제 나 캠핑카 태워줄 생각에 설레이시겠네요. 이제 다음엔 버스인가? 버스? 그래도 또 와야 돼? 아, 좋다. 기분 좋네요, 이렇게 따니까.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 아, 면허 따니까 되게 기분 좋아요. 아, 형 면허 땄어요? 네, 여기서 트레일러까지 따보니까 뭔가 목표를 하나 더 달성한 느낌? 아, 그런 진짜? 기분? 네. 부럽다.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형 너 멋진 거 같아요. 고마워요. 대박. 형 너 멋져요. 아, 말고. 형 너 멋져. 아, 말고요. 형,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잠깐만. 아, 진짜 잠들었는데 어떡해.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정말 네. 다루기도 힘들고 네. 말도 안 듣고 네. 너무 짜증나는 친구였지만 네. 정, 그래서 잠들어가지고 더운 친구였고 그 이름을 지어주자. 네? 짜증이. 짜증이었어요 진짜로. 아, 짜증이. 하지만 이제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잘 땄으니까 우선 딴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뭐 자격증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 오, 땡. 진짜 뿌듯하겠다. 제가 이루고 싶은 걸 하나 이뤘네요. 오, 형 여기 포즈 한번 치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볼게요. 아, 그쪽 나오실게요. 재미를 위해서. 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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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도 정 많이 들었겠다. 근데 바울이 꼬리 안 대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유 또 형 기다리는 거 봐봐. 그냥 일로 와. 아, 너무 귀엽다. 바울이 오른쪽으로. 그렇지, 말 잘 듣는다. 앉아. 앉아. 그렇지. 바울이 손. 손. 연신이. 바울이 손. 바울이 손. 싫어요. 에이 바울이 귀찮아요. 아에 만지기 싫어. 아이. 손 꼈는데. 바울아. 손 꼈어. 어, 그치. 바울아, 갈게. 바울아, 갈게. 오늘 처음 봤지만 너무 행복했다, 너 때문에. 바울, 다음에 운전면 와서 또 만나요. 안녕. 범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이쁘다. 둘이 걸어가봐. 뿌듯함에 감격한 한결이 등 뒷모습. 아, 지금은요. 이제 트레일러 면허를 다 따고, 저희 다 같이 이제, 다시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누가 들으면 유준 씨가 딴 줄 알겠어요? 제가 땄어요. 딴 건 내가 땄는데. 사실 혹시나 긴장해가지고 못 따면 어떡하지? 아 근데 긴장이 하나도 안 됐던 게 연습한 것보다 잘 돼가지고 시간이 더 단축돼가지고 실전판. 그렇죠. 뭐 거의 그렇죠. 저희는 이제 도착해서 킬게요. 저희는 또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고깃집 포차. 안녕, 안녕, 안녕. 저희가 맛집이래요. 일단 고깃집을 왔습니다. 저희 오늘 또 고생해가지고 한우 먹으러 왔어요. 한우 툭불이래요. 툭불. 툭불 아니고 툭툭불이요. 이렇게 밑반찬이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맛있겠죠. 네,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바로 올리면 되나요? 네, 올리세요. 네. 여러분, 여기 향기 다 구워졌어요. 짜자잔. 진짜 맛있겠죠? 먹어볼게요. 네. 어때요? 정말 맛있어? 어. 빨리 먹어. 먹어. 맛있지? 진짜 맛있어. 근데 응. 고깃집을 잘하는 곳은 냉면이 맛있다. 이거요? 냉면 없는데? 왜 없지? 탈국수 냉면.
인간 있었어요. 죄송해요. 여기 없었는데. 와 지금 여기 바로 까이 찍히고 있었어. 지금 해로 찍히고 있었어. 아, 지방이구나. 너무 잘생겼다. 와 진짜요? 진짜요? 저 계란 진짜 좋아하는데. 아니 와 와 이모님이 주신 계란 케이크. 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하루였고요. 일단 고기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 트레일러도 너무 잘 따서 기분이 너무 좋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어떤 도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좋은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는 이만 남은 거 다 먹고 들어갈게요. 안녕. 그러면 안녕. 안녕.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대망의 제 특수 면허가 나왔습니다. 너무 좋다. 사진이랑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대박이죠. 이렇게 빨리 딸 줄 몰랐는데 되게 기분이 좋네요. 나중에 제가 캠핑카를 몰 날이 오도록 열심히 돈을 벌겠습니다. 이렇게 따보니까 상쾌한 기분이 들고요. 뭔가 이뤄냈다는 기분이 정말 많이 들고 대형 특수 면허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엔 대형 면허로 찾아올게요. 안녕!